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하여튼 많이 많이 힘드시죠, 그죠? 힘드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여러분이 그 공인중개사를 막 아니다 이게 따서 막막 이렇게 뭐 도가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의 우리 공부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또 재테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또 원장님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야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뭐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저제 학교 제자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말고사에 올려놨어요. 공점을 잘 보고 있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니까 또 점수도 잘 주게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강의 자체가 좀 재밌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해서 아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좀 힘들고 그렇지만 화이팅 하시고 조금 자기가 할수 있는 거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중요하다 그랬죠? 들어가겠습니다. 갑니다.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238페이지로 가시면 238로 가시면은 거기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강사는 이제 염두한테 찍어드려야 되는데 시장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시장가치를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펜을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시장가치 보시면은 아예 찍어드리면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가치는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고 많은 사람이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정된이에요? 통상적이에요? 통상적인 시점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한정된이 아니라는 거고. 두 가지 또 찍어드리면 성립될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성립될 가능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게 뭐냐면 많이 빈번하게 거래된 거를 시장가치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최고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게 시장 가치는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두 군데를 찍었어요? 찍었고. 자, 기준 시점은 감정 평가에 결정하는 기준에는 날짜고 기준 가치는 기준되는 가치고요. 자, 형이 일찍겠죠. 그럼 형이 무슨 게? 일찍에. 그래서 아까 제가 지용 요인과 개별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고 했었죠.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자, 따라서 원가법, 적산법. 이두 가지가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바꿔서 나옵니다. 원가법은 그냥이에요? 가액이에요. 적산법은요? 임대료가 되겠죠. 이걸 바뀝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과 임대사례비교법 중에서 임대사례는 가액이에요? 임대료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임대 붙었잖아요. 거래사례는요.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과 임대사례비교법은 잘 비교해서 안 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법하고 적산법을 바꿔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걸 바꿔내요. 그럼 수익환원법은 가액이고 수익분석법은 임료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한테 눈높이 가냐면 수익환원법은 환원이라는 게 나오고요. 수익분석법은 분석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얘네 잘 내는 게 수익환원법을 수익분석법으로 바꿔냅니다. 알겠죠, 그죠? 이따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에 가시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아까 제가 비시지계급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표준지를 먼저 비교표준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지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가고, 그죠? 그럼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입니까? 그 다음에 사정보정이 안 들어갔죠? 다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에 요인보정. 아까 비시지계급 기억나시죠? 요게 들어가야 되고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 밑에 12번에 감가수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감가수정은 뭐냐면, 아까 제가 분필을, 자, 100원에서 90원을 뺐잖아요. 자, 가산했나요? 공제했나요? 공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감가수정은 대상 물건의 제동가에 감액해야 될 물리, 기능,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서 그 금액을 제동가에서 공제라는 게 나옵니다. 가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가 키포인트예요? 공제입니다, 공제. 기출이에요. 기준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이나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사례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중요한 게
도시 지역은 몇 년이죠? 3년. 그 밖의 지역은요?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큽니다. 체크하셨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이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아까 제가 체크드린 것만 가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죠? 그럼 넘겨보세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소유권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인근 지역은 그냥요, 대상이 속해 있어요. 유사 지역은요, 속해 있지 않다는 게 가장 유력한데, 얘네들이 인근 지역이 지금까지 그렇게 놨더니 시험 문제가 고갈돼서 지역 요인 공유를 개별 요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갈게요. 인근 지역은 무슨 요인을 공유하는 거죠?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게 아니죠. 얘기해 보세요. 자, 아까 강남역이 100점이면 유사지역이 70점이었잖아요. 그럼 인근 지역은 지역이 같은 거지 개별 요인이 같은 게 아니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별걸 다 냅니다. 그 지역 요인을 개별 요인으로 고친 거죠. 맞나요? 이렇게 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다시 갈게요. 대상이 속해 있으면 인근이고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라는 게 계속적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냥이야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그래서 지역을 개별 요인으로 고쳐서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동일소유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된다. 요게 이제 안 된다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332페이지입니다. 함께 가시면. 자, 332로 가시면. 47번 틀린 거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번에 보시면 제가 수익분석법과 한원법을 바꿔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익분석은 분석이 들어가고 수익한원법은 환원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는 이번에 가시면은 순수익의 두 번째 환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수익, 이건 왜 그러냐면 기출을 뺏겨놓으신 거예요. 48번에 가시면은 48번의 오른쪽 4번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장래 산출할 기대 순수익에 환원했으니까 수익 환원법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47번의 정답은 2번이 틀렸죠? 48번은 저번 시간에 1번과 2번까지 푼 것 같아요. 3번은요? 적산법은 적산기기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동가의 감가수용 가액이니까 원가법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5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5번. 자, 여러분들 형이 일찍 깨죠. 그럼 이거는 발생요인이에요? 형성요인이에요? 이걸 발생요인으로 고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쪽집게 특강 고거에다 넣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치의 형성요인이 일찍이지 발생요인이 일찍이가 아닙니다. 지금 다 규칙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5번이 나올 것 같아요.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자, 지금 여러분들 49번은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넣어놨는데 1번 가볼게요. 자, 수익환원법은 장래 산출할 순수익 미래연금 한원 할인 가격 다 맞습니다. 자, 제가 이거 얘기했나요? 아까 일괄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일괄 나오면 다 거래 사례라고 했잖아. 대답 좀 해봐. 일괄 나오면 2번에 일괄 있잖아. 요. 3번에 두 번째 일괄 있잖아. 그럼 뭐야? 거래 사례죠. 거래 사례. 이해하셨죠? 그죠?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건물과 토지를 일괄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가보세요. 우리나라는 비교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토지만 거래돼요? 건물도 같이 거래돼요? 그럼 거래 사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래 사례로 가고, 자, 2번. 근데, 자, 가볼게요. 2번에 틀린 게,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 또는 원가법입니까? 거래 사례만 구해야 됩니까? 자, 해설이 잘못됐습니다. 자, 일단은 2번은 거래 사례로 고쳤죠? 원가법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평가 가격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집합 건물에 대해서 대지 사용의 일괄 나왔죠? 원가법이 아니라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다른 것들은 다 삭제됐거든요. 근데 저자분께서 3번에 거래 사례 비법을 구하나 적정하지 않을 땐 원가법 수익하는 법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게 삭제됐다고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일괄할 땐 다 거래사례고 다른 법을 안 쓴 걸로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해설은 그렇게 돼. 그러니까 해설이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요. 아시겠습니까? 어.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1번 할 땐 다? 다른 방법은 안 씁니다. 어. 아시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어, 그것이 적정하지 않을 때 다른 방법이라는 걸 다 지워버렸어요. 원칙만 들어가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그럼 날 봐. 1구 하려면? 찍으세요. 다른 거 나오면 안 돼요. 쉽죠? 다시. 1구 하려면? 어. 아, 재밌다. 진짜. 이렇게 가요. 그죠? 그럼 강사는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뭐, 다른 걸 가르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지금 학문으로 왔어? 자격증 따러 왔어? 그럼 1구 하려면? 어, 그렇죠. 다른 거 찍으면 안 되는 거. 다른 거 예외도 없다라는 거죠. 어, 아시겠죠? 그죠? 어, 그러면 2, 3번은 다 거래사례로 가야 되죠. 맞나요? 자, 4번은 아까 따라하세요. 적산 기기필. 어머, 교수님, 기가 기업 경영 나는데 기가 이거 아니에요. 아까 기초 가격에다가 기대율 필요 정비를 더한 거지. 이거는 수익 분석법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 첫 번째 보시면 총 수익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수익을 분석한 거잖아요. 자, 이건 적사법입니까? 수익 분석법입니까? 수익 분석법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5번. 내용연수로 하는 게 기준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적정하지 아니할 때는 간차강가법을 정하여 구할 수 있으나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분해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감정평가 시험문제 뭐가 나오냐면 자, 여러분 봐봐. 중개사법에서 적용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중개사법에서 맨날 나오는 게 그거예요. 짜증나 죽겠어요. 학계론에도 나와요, 이게. 그죠? 어, 그래서, 자, 이거는, 자, 따라하세요. 적용할 수 있다. 근데 감정평가하는 학계론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는 건 틀립니다. 그죠? 적용할 수 있다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어, 아시겠죠? 그죠? 어,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트 공시지가로 갈게요. 공시지가 가기 전에 넘기시면은 50번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출입니다. 자, 그럼 밑에 가시면 감정평가의 절차 1번서부터 7번이 딱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올해는 그, 이 순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기본적 사항인가요? 처리 계획이죠? 대상 물건 확인. 자료를 검토해요? 자료부터 수집해요? 그 다음에 자료를 검토하죠? 자, 감정평가액을 결정합니까? 먼저 평가 방법을 선정합니까? 선정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죠. 감정평가 의뢰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죠? 요게 기출입니다. 감정평가 의뢰는 절차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어. 체크하셨죠? 어. 그 다음에 51번은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나요?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는 거죠. 어. 정답 5번이 정답이죠? 됐습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 공시지가가 중요하다 했죠? 자, 갑니다. 오늘 다 훑어드릴게요. 완전히 완벽하게 공시지가를 만점 맞게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241페이지를 펴시고 이사를 펴셨나요? 자, 한번 갈게요. 자, 포인트를 잡아요. 문제 나오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그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예요. 자, 그래서 공시 주체를 잡아야 됩니다. 주체. 국장은 뭘 줄임말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자, 시군구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이 나오면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누가 나오면? 나중에 제가 쪽집게 특강 때 암기 노트를 드릴 겁니다. 기대되시죠? 어, 맞아? 어, 박수 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개별만 나오면 다 시장, 군수, 구청, 나머지 다 국장이라는 거죠. 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죠? 어, 그럼 우리가 심의를 거쳐야겠죠. 그러면 국장은 수인구입니까? 중앙입니까?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에 심의를 거쳐요. 근데 되게 쉬워요. 자, 이건 중앙이에요. 시군구예요.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는 시군구에 심의를 거친다. 자, 공통점은 공시 기준일은 같아요. 무슨 일? 그러니까 공시 기준일은 그렇죠. 1월 1일 날짜로 다 평가라는 거죠. 몇월 며칠로? 그러니까 1월 1일 날짜의 가격으로 매기라는 거예요. 공시하는 결정 공시하는 날짜가 다 다른 거죠. 그런가요? 어, 1월 1일.
자, 그래서 거의 이 공시하는 날짜는 1월 1일 날 다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왜? 기준일이 되니까. 맞나요? 어. 자, 이의신청 할 수 있죠?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공시일이에요. 결정 공시한 날부터입니다. 결말. 그래서 공실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구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전자문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전자문서 포함.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공시제도가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욱한 게, 제 그 논문 지도교수님의 그 지도교수님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만들면서 공시제도를 만들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공시제도가 처음 생긴 게 그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도 그냥요, 가격을 남한테 알려요. 알려서 정부가 공시를 하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 그 먼저 무슨 공시지가를 선정해야 돼요? 표준지. 그래서 대표성 있는 토지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죠? 그럼 평가사가 끄집어낸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그 표준지를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평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매기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갑니다. 자, 그러면은 표준이 나왔어. 그럼 아까 개별만 나오면 다 시장구수구청장이죠. 그래서 시장구수구청장 제가 그냥 시장이라고 하고요. 얘가 이제 국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나중에 제가 그 프린트를 그 쪽집게 특강 때 드릴 건데, 표준지에 대한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평가사. 전문가죠. 근데 개별 공시가에 대한 그 가격은 공무원들이 매겨요. 공무원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준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지 가격 비준표라 그래요. 그럼 토지 가격 비준표는 국장이 작성해요. 누가 작성한다? 그럼 그걸 가지고 시장 공수에 있는 공무원이 매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연히 표준 공시가를 기준으로 가죠. 자, 효력이 중요합니다. 효력.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요약집으로 가볼게요. 넘겨보세요. 효력. 자, 가시게 되면은 243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 거기에 5번하고 6번이 묶여져 있을 거예요.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과 적용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러면 이 공시지가가 하는 거는 굉장히 하나예요. 지금 다 9개나 돼요. 다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암기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럼 일단 읽어놔 볼게요. 자, 김정일을 국가가 감시합니다. 자, 따르세요. 정일 국감. 자, 따르세요. 정보 제공. 1번 그런 얘기가 있나요? 왜? 토지가 하나의 지가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1.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될 수 있고요. 그런가요? 3. 국가가 지자체가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에 의뢰해서 개별적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번 개별공시가 산정할 때 토지수용보상 때 기준이 되겠죠. 맞나요? 근데 이 네 가지만 있습니까? 6번에 또 다섯 가지가 또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용시 보상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가볼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244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지금 개별공시지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근데 여기에 개별공시가가 하는 효력은 안 나왔네. 자, 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자, 이 국공유지를 따면서 사용료, 또 대부료, 이런 게 이제 국공유지를 사용하거나 대부료할 때 그 돈을 낼 때는 개별공시가를 가거든요. 맞나요? 그 다음에 과세하고 부담금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따르면서 4대 가부.
가부는 남편이 없는 게 가부예요. 근데 4대가 가부예요. 증조할아버지 쭉 4대가 가부. 그러면 얘는 요 세 개만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럼 많은 걸 암기하신 게 나아요? 요 세 개만 암기하신 게 나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표준 공식가라는 거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포인트를 찾아줄 거예요. 맞나요? 그럼 개별 공식가는 몇 대간만 암기하시면? 나머진 다 표준 공식가니까 다른 건 다 표준 공식가로 넘겨버리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결정 공시일은 말일이죠. 그래서 얘는 2월 말. 자, 얘는 5월 30일이라는 거죠. 2호가 토지가 2호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공시제도의 역사예요. 자, 참 재밌습니다, 저는. 이 토지공시가를 만든 사람이 제 스승의 스승이죠.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죠. 쭉 갑니다. 자,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갔다는 것만 얘기하지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올라가니까 주택 가격도 공시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때서부터 주택가격 공시가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는 주택가격 공시가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다 아파트 사시잖아요, 거의. 그럼 공시했던 것이 날라오거든요. 그 날라온 것이 그렇게 몇 년 안 됐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모두 가격을 공시하라는 거죠? 주택도 가격을 공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주택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파트가 무슨 주택이야? 공동주택이죠. 근데 공동주택은 그냥입니까? 시세가 나와 있습니까? 한국감정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전수조사했어요. 그죠? 근데 단독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누거든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나누는데 공동주택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는 그냥입니까? 평가사한테 의뢰합니까? 둘 이상한테 의뢰를 해요. 그렇지만 법이 바뀐 게 반드시 둘 이상이 아니라 미비한 변동이 가격이 생길 땐 한 명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표준주택도 옛날에는 평가사한테 의뢰했어요. 근데 한국감정원에 넘깁니다. 그럼 평가사들이 그냥요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머리 깎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그러면 이 표준주택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것도 다 그냥입니까? 감정원이 합니까? 감정원이 해버려요. 그죠? 감정원도 거기 안에 평가사 고용돼 있거든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개별만 나오면 다 누가 한다? 시장무수구장. 나머지는 다 옥장. 공동도 옥장이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뭐냐면 자 들어볼게요. 245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표준주택 있어요? 찾았습니까? 넘겨보세요. 넘기면 246페이지로 가시면 효력이라는 단어가 메뉴에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산정의 기준만 가요. 어떤 산정? 개별주택. 지금 246페이지 메뉴에 효력은 보고 있습니까? 그럼 표준주택은 오로지 어떤 주택 가격만 산정해요. 다른 업무를 안 합니다. 이 하나만 해요. 오로지요. 그렇죠? 그런데 246페이지에 3번에 개별주택 가격 공시 효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기억에 따르세요. 가격 정보. 자, 니은에 따라해보세요. 과세 업무.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양가로 3번에 공동주택 공시 효력이 개별주택, 공동주택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럼 따로 이제 기역. 개별과 공동이 기역 들어갔죠. 그럼 따로 이제 기역. 그러면 얘는 가격정보랑 가세업무를 한다는 거죠. 다시요. 자, 여러분들 표준주택은 오로지 어떤 주택 산정만 갑니까? 네, 기역은 다르죠. 얘는 기역이 가격정보와 가세업무를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격 정보와 과세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얘네들은요, 아까 다 말일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는, 따보세요. 144. 1월 31일.
4월 30일. 그 다음에 얘도 4월 30일 날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요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2월 있어서 말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오면서 비주거용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도 공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주거용이라는 자체는 자 주택 공시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비주거용이 나오면 단독을 일반이라고 한다. 일반 따보세요. 공동을 집합이라고 한다. 그럼 끝이에요. 다 주택 공시와 준용합니다. 그럼 비주거용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얘는 일반은 뭐하고 뭐로 나눌까요? 표준하고 개별. 집합은 안 나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개별만 누가 하죠? 시장. 나머진 다 국장이 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얘도 따보세요. 144.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자, 이제 제가 좀 흩어드릴게요. 넘기십시오. 안 한 거 위주로 갑니다.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페이지 가셔서 안 한 거 위주 일단 24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시험에 나온 것들만 얘기해 볼게요. 242 가시면은 양가로 3번에 표준공시가의 조사평가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2번이 나왔어요. 실제용도 기준평가라는 단어가 있죠. 자 여러분들 공무상으로 가야 돼요? 실제용도로 가야 돼요? 그럼 공무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기준 현재 실제용도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나왔습니다. 현장도사 당시가 아니라 공시기준 현재 실제 용도입니다. 기준을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은 사항은 그냥입니까?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않고요. 자 3번에 나지로 상정해요. 자 우리가 앞쪽에서 우리나라의 나지가 토지보상지침에 있는 법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준지를 평가한다는 것은 보통 요즘 다 시가지기 때문에 그냥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있는 거로 봐요? 없는 거로 봐요? 그러면 건물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거는 게 나지로 한다. 그래서 나지상정평가라는 단어가 있어? 표준지의 건물 또는 그 밖에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또는 그 밖에 토지상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 그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표준공시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그 나지의 정의가 만들어진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표준공시가의 공시사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집어 들어갑니다. 단위 면적당 가격 그 표준지는 면적 현상, 주변 토지 이용 사항, 지목 들어가요. 지목. 지세라는 단어 있나요? 지세는 표준지만 들어가지 주택은 안 들어갑니다. 지세, 지세. 땅이니까. 지리적 위치, 도로 교통 사항, 그다음에 용도 제한 들어가고요.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릴 거는 밑에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죠? 그럼 표준공시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공시가 공시일로부터 며칠이네? 서면 국장한테 하죠? 근데 2번을 좀 체크해 보세요. 통지를 합니다. 국장이. 근데 통지는 언제 하냐면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내 우리가 서면으로 하는 게 똑같죠. 이것만 좀 가지고 가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개별공시가라는 단어가 있죠. 자 들어갑니다. 개별공시가는 그 우리가 양가로 2번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개별공시가를 결정공시가 불필요한 경우라는 단어가 있나? 자 여러분들 표준지로 선정됐으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공시지가를 개별공시가를 보고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이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가의 결정공시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공시가의 뭐 용도는 아까 여기 나왔다. 아까 4대가 말하는 게 여기 있네. 사용료 대부료 그 다음에 과부, 과세, 부담금. 여기 나왔네.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토지가격 비준표 갑니다. 토지가격 비준표는 그냥이요. 국장이 작성을 해요. 그래서 어때요? 국장이 작성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넘기면 걔가 매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얘네들이 몰래냐면 자 보세요. 봐봐. 자 단독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는데 공동은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표준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단독이지 공동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표준주택은 자 거기 보시면은 기억에 두 번째 줄 공동주택에서 나왔어요? 단독에서 나왔어요? 공동에서 나왔다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D급본 똑같습니다. D급본. 다만 표준주택 선정된 단주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단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고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면 그 주택이 표준주택 가격이 되는 거죠. 표준주택을 개별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 밑에 주택의 공시사항이 있죠. 지번가격 대지면적 현상 용도연면적 구조 및 사용수에 들어가는데 건축허가에는 안 들어가요. 무슨 허가에는 안 들어간다? 건축허가에. 건축허가에는 빠집니다. 그리고 안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넘기시면은 개별주택 가격 공시에 밑에 공시사항이 있죠. 자 얘는 따보세요. 지번과 가격. 항상 개별은 지번과 가격이 들어가요. 찾았습니까? 지번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246페이지 가시면은 맨 밑에 개별주택 공시기준이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라는 단어가 맨 밑에 가시면 맨 밑에 대지가 분할합병 단독주택일 때는 오른쪽 가시면 대통령령이 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령이 그냥입니까? 굉장히 깁니까? 그래서 대통령령이랑 나오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오진 않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공동주택은 자 오른쪽 갑니다. 공시사항 갑니다. 자 따보세요. 지번 명칭 동호수라는 단어가 있어? 자 얘는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가 들어간다는 게 특색이 있죠. 다른 거는 다 같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나머지는 제가 풀면서 한번 핵심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넘겨볼게요. 자, 갑니다. 338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1번 문제 하나 있나요? 잡니다. 자, 가격 공시에 관한 용어입니다. 여기 틀린 거는 맨 밑에 가시면 적정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적정 가격은 밑에 해설이 그 지문이에요. 자, 적정 가격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그냥이에요. 통상적인 시장이에요. 또 비주거용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죠. 찾았습니까? 자, 얘가 아까 우리가 봤던 시장 가치와 유사합니다. 근데 시장 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고 이건 가격 공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사는 하지만 쓰는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평가사가 공시할 때는 적정 가격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냥 일반 나가서 평가할 때는 시장 가치는 말을 씁니다. 그럼 법 규정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라는 표현을 쓰고요. 공시제도는 적정 가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둘 다 통상적이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맞는 거죠. 아시겠죠? 하여튼 5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2번 갑니다. 틀린 거. 작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3번. 베풀어 보세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가를 결정공시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 이거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옵니다. 표준지로 나오면 그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공시가로 봅니다.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시겠죠? 정답 몇 번? 3번. 자 3번에 4번이 정답인데 칠판 보세요. 자 그럼 봐봐. 표준은 공동에서 나왔어요? 단독에서 나왔어요? 그럼 공동에서 나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3번에 4번 표준주택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단에 단독주택 및 공동에서 나왔어요. 단독만 들어가야 돼요. 공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단독주택에서 나온 거죠. 대답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기출은요 거의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공동적인가 볼까요? 넘겨볼게요. 일단은 340페이지 갑니다. 340페이지 가시면은 4번에 1번을 한번 보세요. 개별공시지가 있어요? 자, 얘기했어요. 몇 대 가부? 지금 여기 1번에 뒤에 4대 가부라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수용시 토지 보상은 표준지 공시가라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다시 갈게. 개별공시가는 몇 대 가부만 나와야 돼? 그래서 345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3, 4, 5로 가시면은 12번이 있어요. 12번. 찾았습니까? 자 12번에 개별공시가 활용범위 해당하지 않는 건 4대 가부 빼면 답이 돼요. 자 4번 사용료 있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과세 2번, 3번 과세 있나요? 3번, 5번 부담금 있나요? 그럼 사용료 가부 나왔잖아요. 가부. 근데 1번이라는 자체는 4대 가부가 안 들어갔잖아. 아,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거야. 4대 가부만 개별이야. 다른 건 아니야. 토지가격 표준표 작성은 표준지야. 그걸 다 어떻게 암기 우리가. 내 말이 틀려요? 그럼 4대 가부 빼면 다 어쩐다? 아니라는 거죠. 아까 문제가. 아우 가야 되는데. 12번의 정답? 1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포인트를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못 잡는다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4번에 1번하고 그 문제가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개별공시가는 몇 대 가부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수용시 보상액 산정 기준도 아니고 토지가격 표준표 기준도 아니라는 얘기죠. 4번은 1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5번도 기출입니다. 자, 5번에 1번. 그럼 아까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라는 거는 이건 표준지 공시가였어요. 시가 표준액이 아니죠. 그죠? 국가가 기관의 업무 관련해서 지가 산정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맞나요? 자, 2번. 자, 따라봐. 기역. 개별과 공동의 기역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가격 정보 제공이 있어요. 두 번째 가세 업무 있어요. 그럼 아다리가 맞네. 2번이 맞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에 개별 공시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개별 나오면 국장 나와야 돼요? 시장군수구청 나와야 돼요? 4번 갑니다. 공동주택 있나요? 공동주택 나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국장이 나와야 돼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두 번째 개별 공시가 떴죠? 개별이 나오면 누가 나오죠? 시장군수구청장. 그걸 노린 거예요. 공시주체를 노린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6번은 참 노력하시네.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목, 표준공시가 지번 들어가고 용도지역 들어가요. 용도지역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있거든요. 따라서 용도지역. 이게 나올 거예요. 용도지역 들어가고 도로상황, 주변토지용수 다 들어갑니다. 얘기하세요. 표준공시가 다 들어가요. 넘기세요. 5번 정답이에요. 칭찬해. 이거 어떻게 또 뽑아내셨을까? 감정평가시 문제인데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7번 갈게요. 자, 7번에 4번. 여러분들 4번에 개별공시가 있어요? 개별공시가는 몇 대 가부가 나와야 되죠? 타인에 의해서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건 4대 가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표준지 공시가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포인트를 잡겠어요? 그 다음에 8번 몇 표. 자, 기출입니다. 자, 오는 거. 여러분들 제가 1월 1일은 결정 공시 기준일이죠. 결정 공시일은 말일이에요. 이건 4월 30일이 됩니다. 4월 30일. 몇 월 며칠? 4월 30일. 자, 2번 갑니다. 자, 여러분들 표준지는 건물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따보세요. 표준주택. 고치세요. 표준주택의 공시입니다. 표준주택은 공시할 때는 건물 만족 구조 상승이 건물에 대한 사항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칠판 보세요. 아까 공동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죠. 구분하는 건 따로 단독주택. 그래서 공동을 단독으로 고치세요. 인정하십니까? 4번이 아까 나왔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공시지가를 무슨 공시지가로 봅니까? 별도로 공시하지 않죠. 4번이 정답이죠. 이의신청 다 할 수 있죠. 그럼 개별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만 할 수 있어요. 표준지도 가능해요. 표준지도 이의신청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 기출이에요. 그 다음에 9번도 기술인데, 자, 1번에 가시면,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공시가에 대한 이의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법에, 법률상 이해관계인 자는 가능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10번은 표준공시가에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거는 4번을 한번 가보세요. 4번.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에 걸려서, 자, 따보세요. 개별주택. 여러분들 표준지는 땅이잖아요. 땅이 어떻게 주택을 공시합니까? 주택에 대한 걸 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표준지 주택에 대한 가격에 대한 거죠. 아, 가자. 노린 거예요. 다시 갈게. 집가. 땅. 4번 주택. 주택과 집가는 다르잖아요. 그럼 4번은 표준지 공시가에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표준주택 가격이 하는 효력이 되겠죠. 그런가요? 몇 번 정답? 4번 정답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11번에 옳지 않은 건 5번인데 제가 아까 공부사항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조사죠. 근데 현장 조사 당시입니까? 공시 기준을 현재입니까? 공시 현재 실제 용도로 가는 거죠. 들었나요? 5번 정답. 12번은 1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자, 지금 제가 답만 보여주는 게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걸 아시겠습니까?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13번에 4번을 보시면은 개별공시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 결정공시로부터 30일. 개별은 누구한테 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하죠. 이거예요, 이거 지금 나온 게 다. 아시겠죠? 그렇죠? 4번이 틀렸나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4번 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표준은 공동에서 나왔어요? 단독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4번이 틀렸죠. 표준은 단독 공동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오로지 단독에서만 나오게 된 거죠. 계속 똑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번. 제가 표준주택은 표준주택 건축허가에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런가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가격 공시 1번. 자, 보세요. 여러분들 국장이 나오면 어디에 심의를 거칩니까? 중앙이죠. 지금 1번 국장 나왔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세 번째 줄 어디에 심의를 거치나요?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에 심의를 거치죠. 가자. 그걸 물어본 거야. 다른 것들은 맞잖아요. 다시 할게. 국장은 어디에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국장은 시군구가 아니라 중앙이라는 거죠. 다른 건 맞아요. 다른 거 맞습니다. 읽어볼게요.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된 거죠. 표준주택이. 근데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선정했으면 틀렸죠. 어디에서? 단독주택에서 선정된 표준주택이 정확하죠. 매년 공시기준 현재 적정가격 조사평가하고 신구가 아니라 중앙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포인트는 뭡니까? 저 보세요. 국장은 어디에 시민을 거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라는 거죠. 그걸 올린 거죠.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자 이번 표준주택 가격 공시는요. 지세는 안 들어가요. 지세는 표준지만 들어가거든요. 이걸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라는 것도 없어요. 내용연수도 공시사항이 있다 없다? 이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거든요. 내용연수나 지세는 없습니다.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 교통사항은 들어갑니다. 찾았습니까? 그럼 이것도 하나의 역사에 남겠죠. 기출문제. 그럼 표준주택 아까 건축허가에 들어갑니까? 지세. 안 들어가요. 내용연수. 이 세 가지를 암기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걸 암기하는 것보다 들어가지 않는 거를 역으로 암기하시면 눈에 보이십니다. 아시겠죠? 자, 3번.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의 당의 표준주택 가격을 무슨 주택으로 봅니까? 개별주택 보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해볼게요. 여기 표준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은 그냥입니까? 지금 다 매겨놨습니까? 또 매기면 돼요. 그 얘기예요. 그 매겨놓은 거를 개별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잘 나옵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갈게요. 지금 4번 두 번째 개별주택 가격이라는 단어 있나요? 누가 결정공시합니까? 그러면 국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예전에 공시기준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일 때는 대통령 정하는 날 기억하시죠? 대통령 날 기준이 굉장히 길어요. 몇 월 며칠이다 그러면 무조건 드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몇 월 며칠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그냥입니까? 기간을 정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나요. 헷갈리니까. 무슨 용어로 낸다? 왜? 대통령용으로 하게 되면 그걸 안 적어도 되거든요. 그럼 얘는 무조건 대통령용으로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한 번은 몇 월 며칠로 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왜냐하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몇 월 며칠까지 다 적어줘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에다 그냥 대통령으로 나온다. 대통령으로 나온 거죠. 아시겠죠? 얘는 그걸 노렸습니까? 개별은 시장이 합니까?
그걸 노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표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의 평균 변동률이 2%가 아니라 1%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뭐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틀린 거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옳은 게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둘 다 어렵지만. 그죠? 그래서 개본박두, 제 쪽집 같은 거는 다 옳은 문제입니다. 그죠? 굉장히 엑기스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본 게 처음 우리가 느꼈던 게 2번하고 5번이 처음 느꼈던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왔던 거죠. 근데 답은 쉬운 걸 냅니다. 답은 3번을 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지선다에서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걸 답을 안 놓고 많이 나온 걸 옳은 걸 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2번하고 5번이 이거는 강사들이 강의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제끼세요. 제끼세요. 제가 아 몰라 이씨 이거 답이 아닐 거야. 그 확실한 답을 내가 고르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그것도 요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마치게 하기 위해서 한 번도 안 나왔던 걸 옳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빈번하게 많이 나왔던 거를 옳은 지문으로 넣어주고 다른 것들을 헷갈리게 된 거죠. 그래야지만 욕을 안 먹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야. 너 씨. 이 5번 같은 경우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 같은데 시행규칙 같은 게거든요. 여러분들 이 법이요. 그냥입니까? 시행령도 있습니까? 시행규칙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고 다 보고라는 겁니까? 나 지금 환장하네 정말.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지세나 내용 요소가 안 들어가는 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는 이 시행령이 나와 있는 거예요. 대답해봐. 그럼 이 자식이 우리보다 다 보라는 거 아니야. 우리는 뭐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얘가 피하기 위해서 3번을 정답을 한 거죠. 왜? 3번은 기출이 됐던 문제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옳은 질문에서 뭐 이상한 못 봤던 걸 나왔어. 그냥이야 제껴. 제끼고 이거 답이 아닐 것이다. 이거 분명히 틀린 거다. 그리고 제끼고 다른 곳에서 3번을 찍으시라는 거죠. 이게 요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예.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공시제도는 무조건 떠요. 그죠? 그러면 자, 제가 포인트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저자의 포인트를. 저를 보세요. 저자의 포인트를 보세요. 동감하시면 얘기해. 국장 나오면 어디야? 신고 나오면. 얘기해. 그냥이야? 포인트야? 포인트지, 포인트. 맞습니까? 자, 개별만 누가 해? 나머지 포인트죠. 포인트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습니까? 공시 기준이 몇 월 며칠이에요? 근데 결정 공시하는 날짜는 다 다다는 거죠. 말일이에요. 자, 2호는 토지고요. 144, 144는 주택과 비주거용입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개별 공시가와 개별 주택 가격을 바꿔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야매.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이 헷갈려요. 개별 주택이. 그러면은 개별 공시지가는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 개별 주택은 4월 30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헷갈리고 얘네들이 바꿔내요. 그죠? 그러면은 토지는 5월이고 주택은 4월이에요. 다시 토지는 5월, 주택은 그래서 자 암기 기법입니다. 자 지금 그냥입니까? 다 개별입니까? 개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 친구가 술만 먹으면 개가 돼요. 주사가 오바이트 하는 게 주사예요. 자 따라서 개가 된다. 주사가 있다. 토한다. 자 따라서 주택 4월 토지 5월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두 가지가 많이 헷갈립니다. 그죠? 말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네들이 바꿔낸다는 거죠. 하시겠습니까? 무슨 먹으면 이렇게 토지랑 주택은 다르죠.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말일을 암기할 필요 없죠. 5월과 4월 주사가 있죠. 뭐 하는 게 주사? 토. 자, 따라서 주사 토. 주택. 아, 뭐냐고 주택은 4월. 토지는?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잡으세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2호는 토지고 144, 144가 다 주택이고 비주거용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포인트를 얘기해 볼게요. 표준은 어디서 태어났죠? 잘한다, 잘한다. 공동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매번 내도 매번 틀립니다. 그러면 재수생이 삼수하고 사수합니다. 그럼 또 틀릴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표준은 어디서 나왔다? 공동에서 나왔다 하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공동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타 출판사 문제를 풀게 되면 토지가격 기준표는 누가 작성하죠? 국장이 작성해요. 그럼 당연히 얘를 기준을 하는 거죠. 아까 얘를 기준하는 게 아니었죠. 그럼 얘는 몇 대 가구만 안게 한다면 그럼 나머지는 다 편의점 공식 가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이게 표준지 공식가인지 개별 공식가인지 얘기해 보세요. 사용료. 어떠셨어요? 하셨더라니까. 그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 표준지죠, 표준지. 뭐한지 알겠습니까? 대부료. 개별이죠, 대부료. 사대가 나오니까. 그죠? 맞아요? 토지 수용 시 보상 평가. 표준지죠. 그죠? 과세. 개별, 개별. 그럼 몇 대가 보면 암기한다면? 나머지는 다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표준은 어떤 주택 산정만? 개별, 개별. 그죠? 근데 얘는 따로 기역. 그럼 얘네들은 두 가지 업무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얘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표준은요. 자, 따로 표준은 세금이 아니다. 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개별을 구하기 위한 거나 다른 업무가 되겠죠. 그럼 세금은 다 개별이나 공동의 세금이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아는 게 단독을 뭐라고 하고요? 일반. 공동을 집합. 그죠? 그러면 비주거용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비주거용이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자, 이제 9월달하고 10월달인데 1주하고 2주는 모의고사 봅니다. 모의고사. 그래서 저 시간 공시한 거 아시죠? 그래서 와서 푸시고 요약집을 갖고 오세요. 그 요약집을 가져오셔서 제 요약집에 페이지를 적어드리고요. 근데 원래 다른 학원은 모의고사 풀고 쪽집게를 나중에 하는데 원장님 말이 맞아요. 쪽집게 먼저 하자는 거죠. 그래야지만 요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쪽집게 특강에 제가 요 암기노트를 드릴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요거 말로만 떠들었지 없었잖아요. 그죠? 요거 있으니까 요 특강에 대한 거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쪽집게 특강은 거의 시험에 나오는 테마 강의로 갈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도 나오는 것만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 뭐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주에 모의고사를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